자, 이번에는 오마옹씨 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제만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보기 편하시라고. 자, 집이죠? 괜찮을지 모르겠네. 많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질이었어? 응? 질이었다고. 볼 시스템이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뭐 유튜브로 제작이 될 거예요. 자, 볼 시스템입니다. 하코디아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비오스. 하코디아님 감사합니다. 오드개풍. 자, 전 다시 끄고 바깥에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볼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치는 오마옷이죠. 오마옷이 오마옷이를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설명해 줄 겁니다. 각 위치에 따라서. 자, 앞돌려치기 볼 시스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서점에 있는 책이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약간 개량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편하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느낌은 좀 필요하지만. 그리고 이 시스템을 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전제 조건은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적과 수구의 위치를 지금처럼 놨는데 한번 일적과 수구 위치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없앴을 경우 제일 중요한 건 일적과의 위치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지금처럼 원포인트와 투포인트, 프레임포인트 가운데 부분으로 보다시피 오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두께는 8분의 4 두께가 됩니다. 8분의 4 두께, 8분의 4 두께, 8분의 3 두께, 8분의 2 두께, 8분의 1 두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지금처럼 공이 여기 있다면 일적과 수구가 어디 있더라도 8분의 4 두께를 치면 되는 거예요. 단, 일적구가 지금 코너에서부터 저쪽 가운데 포인트를 이었을 경우 이 선, 이 기준선보다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일적구가 바깥에. 대신 다행인 건 일적구 여기만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일적구 여기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공이 한 200개쯤 들어갈 텐데 일적구가 여기 있으면 되고요. 이 선 안쪽에 있죠? 그죠? 지금처럼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제로다. 그럴 경우에는 절반의 두께를 치시면 됩니다. 절반 두께는 당연히 저기 공끝을 보고 치면 되죠? 공끝을 보고 지금처럼 아, 자꾸 얇게 맞고 있죠. 죄송합니다. 절반의 두께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절반의 두께를 치시면 지금처럼 오게 돼요. 일적구와 수구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공이 1로 갔어요. 그러면 8분의 3 두께를 치시면 됩니다. 당연히 8분의 3 두께는 치기가 어렵겠지만 8분의 3 두께를 지금처럼 치시면 됩니다.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8분의 2 두께를 치시면 됩니다. 당연히 8분의 2 두께는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8분의 2 두께나 1 두께는 별도의 시스템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적구를 어디까지, 아니 그러니까 원쿠션을 어디까지만 보내면 된다라는 기준 라인을 만들어 놓고 치는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볼 시스템을 칠 때 목적하는 지점은 보다시피 공이 여기 있는데 이 공을 오마우스 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뒤돌려 치기를 당연히 칠 텐데 8분의 3이나 2나 1 지점을 잘 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연습하는 거고요. 다른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있으면 8분의 2 두께를 공을 치면 8분의 2 두께를 치면 됩니다. 지금처럼 자 공 여기 있어요. 그러면 8분의 1 두께를 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8분의 1 두께를 치시면 되죠. 자,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려워진 공이냐?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을 성립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조금 바꿔보도록 하죠. 공이 지금처럼 있는데 수구와 일접근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10도가 기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치면 되죠? 항상 기울기, 볼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회전 하나를 주게 되면 두께를 하나 빼고 두께를 하나 빼게 되면 회전을 하나 주면 되죠. 근데 지금 이접근의 위치가 8분의 4고 일접근도 충족했는데 내 수구의 기울기가 10도 기울었으므로 원팁의 절반 두께를 치시면 되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내 공의 기울기가 20도 기울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투팁의 절반 두께를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거는요.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수구와 일접근의 기울기가 30도 기울었어요. 5마운씩 못 칩니다. 5마운씩 못 치니까 유념하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은 툴을 기본으로 공이 어디 흐트러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칠 수가 있고요. 기준선이 변하는 경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선보다 더 안쪽에 있다. 그러면 이 공이 많이 안쪽에 있어요. 그럼 5마운스를 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간 안쪽에 오는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보다시피 이접구의 위치가 0.5씩만 빼면 돼요. 8분의 4가 아니라 3.5, 2.5, 1.5, 0.5만 되면 되는 거죠. 제 수구의 기울기와 일접구의 기울기는 그 기울기가 이루어진 대로 당연히 회전을 주거나 빼면 되는 거지만 지금처럼 일접구가 바뀌게 될 때는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공은 3.5두께를 치면 되죠. 무회전으로 3.5두께를 지금처럼 치게 되면 공은 또 그 지점에 가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디펜스가 되고 어려운 공이 쓰는 공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이런 공들이 좀 어렵죠? 딱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닌데 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의 위치는 8분의 3 두께입니다. 그죠? 내 공의 기울기는 약 15도 정도 기울었어요. 그러면 원팁 반 정도의 회전에 제가 8분의 3 두께로 지금처럼 치시면 공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리를 외워놓고 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만약에 8분의 2 두께 자리예요. 그런데 내 수구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15도 내지는 20도 정도 기울었어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8분의 2 두께의 원팁 반의 회전을 줘야 되나? 그렇게 줄 필요 없죠. 두께를 더 맞추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팁 반의 회전 중에 원팁이라는 건 저 두께에다 줘버리자고요. 그러면 보다시피 8분의 3 두께에 0.5팁을 치면 되겠죠. 네. 느낌팁 정도만 치면 되죠. 도톰한 두께로. 다시. 네. 지금처럼 치면 또 된다는 겁니다. 네. 좀 더 디펜스가 된 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만약에 우리가 우라를 칠 수 없는 경우고 지금처럼 돼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되게 불확실하고 어려울 텐데 물론 우라를 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도 제 이적구의 위치의 자리를 보게 되면 약 이 정도 들어가면 맞겠죠. 그럼 이 자리를 지금 우리가 어디 봐야 될지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8분의 4 두께입니다. 맞죠? 8분의 4 두께. 그럼 무회전에 8분의 4 두께 치면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공을 맞출 욕심을 일단 버리고 여기까지 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스트로크를 똑같이 진짜 힘있게 절반 두께를 해버리면 네, 좀 얇습니다. 네, 역회전이 살짝 저도 미세하게 느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절반의 두께를 치시게 되면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공이 맞게 되죠. 어디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공이 있어요. 어디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가 8분의 2 자리죠. 지금 기울기는 20도예요. 그러면 8분의 2 두께 20 2팁을 주는 것보다 절반 두께를 무회전으로 치는 게 낫죠. 물론 느낌 팁을 좀 주셔도 상관없지만. 네. 이 탭을 좀 뻗는다. 지금처럼 치시면 하나의 앞돌려치기 개량화된 방법을 알고 있으면 지금처럼 쉽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기울기일 경우에는 당연히 회전을 줘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마이너스로 됐다. 그럼 어떻게 치느냐? 당연히 합구마시 치겠죠. 합구마시 못 친다고 치고 우라를 쳐도 되지만 이때는 기울기가 기울은 만큼을 두 배를 감안해 주셔야 돼요. 두 배. 아까 10도가 기울었을 땐 원팁의 회전을 줬죠? 그러면 10도당 원팁을 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10도가 갔어요. 그럼 역회전 원팁을 주는 게 아니고 두께를 빼야 되는데 10도당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두 배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반 두께에서 지금처럼 10도가 기울었으므로 8분의 2를 빼야 되므로 결론적으로는 8분의 2 두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분의 2 두께를 지금처럼 치셔야만 이 각도로 와주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앞돌리기 볼 시스템을 개량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돌리기 볼 시스템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